드셨습니까, 다들? 저는 김밥 먹었어요. 아, 진짜? 저는 먹는 걸로 봐선 요새 뭐 거의 김밥? 준 아이돌 같아요. 왜? 아니, 그러니까 뭐 밥 먹을 시간까지 아끼면서 이동하려 보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고기를 잘 드셔야 돼요. 저는 고기? 무조건 고기 먹어요. 아침에도. 아, 그래? 나도 아침 고기 좋아해. 야, 고기는 아침 달라. 고기야. 그죠? 어? 아침 고기가 그럼. 최고죠. 아침 고기야?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어. 야, 나 그건 진짜 그래, 아니다. 난 다 들어가. 근데 의외예요. 선생님이 고기를 제일 진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 나는 나물에 된장찌개. 진짜? 생선. 그런데. 정말 풀은 입에도 안 되게 생겼는데. 나는 근데 정말 사람들이 왜 고기를 그렇게 찾아가며 먹는지 몰라. 그러면서 7~8인분 먹어 주물럭을. 매니저가 명절에 나를 소고기를 그 새우살을 마장동에서 난 새우살을 그래. 처음 먹었는데 그 등심 윗부분에 조금 붙어 있는 부위래. 근데 그거를 나 침 나온다. 이 소고기를 구울 때는 겉에를 일단 센 불에 바짝 겉을 진 다음에 코팅. 그다음에 온도를 낮춰야 돼. 그러면 이 딱 입에 딱 넣었을 때 그 입에 주시. 집이 저는 좀 마블링이 있어야 돼. 아직까지는 마블링이 싹 있어가지고. 마블링 없으면 무슨 살치살 등심. 살치살 좋아해 나도. 야 이렇게 점여갖고 두 번도 안 뒤집어. 한 번만 딱 뒤집어. 지혜야 새우살을 먹어. 새우살이든 살치살이든 다섯 점만 먹으면 난 진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다섯 점? 다섯 점만. 다섯 점가 그래? 난 그렇게 못 아니, 먹어. 아니 정말 내가 못 먹는다고 해도. 먹으면 먹었지 그렇게는 안 먹어. 뭘 다섯 점이야? 네, 제주입니다.